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Q&A 두 번째 영상. 우리 새알람 유튜브에 가장 많이 달렸던 이 궁금한 댓글 혹은 우리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세차 용품이 궁금해서 달렸던 댓글. 세차 방법이나 세차 용품 사용 방법 혹은 물때가 생겼을 때뭐 얼룩이 생겼을 때 이런 거 제거하는 모든 Q&A를 모아서 1편, 2편으로 나눠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1편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 첫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타임라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만 딱딱 골라서 질문별로 정해놨으니까 하나씩 콕콕 눌러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유리 세정 코팅제에는 세정 기능이 있으니까 유리는 세차 없이 닦아도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세차하고서 닦아주시면 조금 더 이제 코팅 성분이 잘 안착이 되겠죠? 왜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뭔가 얼굴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선크림을 바르는 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세차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그냥 사용하셔도 말 그대로 유리 세정 코팅제니까 쓰셔도 됩니다. 선루프에도 유박제거 발스 코팅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루프에도 물때가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천장이 얼룩지기가 더 지랄 같아요. 이게 잘안 보여서 그렇지. 세차 깔끔히 한 다음에 어디 2층 같은데 테라스 올라가서 딱 보고 있으면은 뭐야, 천장이 얼룩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경우 좀 있거든요. 탕평한 면은 무조건 생겨요. 본넷도 잘 생기는 것처럼 위에 천장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근데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다 하면은 유리 발스 코팅제 해주세요. 그럼 관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철분 제거제를 유리에 뿌려주면 안 되나요? 저 여지껏 유리에 뿌렸는데 뿌리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유리에는 철분이 박혀들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유리 빼고서 도장면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유리에도 얼룩덜룩한 게 있고 잘안 지워져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유리 세정제를 100날 써도 안 지워질 거예요. 왜냐? 유리에 기름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기름을 지워야겠죠. 기름을 유리 세정제로 못 지우니까 유막 제거제로 그 모든 얼룩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하시고서 유막 제거하시고 유리 발스 코팅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저런 문제들이 싹 사라집니다. 유막 제거 안된 차량에 발스 코팅을 올리면 퍼포먼스가 지속력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력 같은 경우는 대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와이퍼질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에 유분기가 먼저 앉아있고 기름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팅제를 올리면 애초에 달라붙지도 못할 텐데요. 원래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원래가 약간 콕 유리에 박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자르놓으면 유분기들이 유리바이스 코팅제 위에 있으니까 그냥 다음 세차 카샴푸대로만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1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유리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새알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건데 도모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근데 거기 유분기가 있으면 그 스티커가 잘안 붙겠죠? 유리바이스 코팅제도 똑같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분기가 있는 상태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갈까요? 지속력이 한 일주일도 못 가서 떨어져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서 유막 제거를 꼭 해주시고 유리바이스 코팅을 올려주세요. 그두 개는 그게 방법입니다. 뭔가 하나 건너뛰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유막 제거하시고 유리바이스 코팅제 해주셔라. 유막 제거 사용을 플라스틱이나 몰딩이 하얗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유막 제거를 사용한 다음에 플라스틱이 유막 제거가 묻어가지고 허옇게 떴다. 근데 세차하자마자 그게 보였으면 여러분들이 가산프로 그냥 지워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좀 오래 방치됐다. 얼마 전에 욱성이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매직 블록으로 그렇게 기통창이 터진대요. 곧 올라올 영상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유막 제거 안 하고 카티바 유리 세정 코팅제만 사용을 하셔도 되는지 봐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정 코팅제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 유막 제거랑 유리 발스 코팅으로 좀 넘어가시더라고요.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기왕 내가 차관리를 마음을 먹었다 하면 유리 발스 코팅제 해보세요. 진짜 신세계라는 게 신세계. 새알람 영상에는 유막 제거를 하고 와이퍼를 교체하지 않는 것 같아 와이퍼에 묻어있는 기름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오랫동안 유막 제거를 안 하시고 그만큼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는 와이퍼질을 해도 그 유분기들이 묻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새알람 영상 보면서 유막 제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유막 제거랑 발스 코팅 할때 와이퍼도 같이 교체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새알람 영상에는 우리가 와이퍼를 잘 교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나오자마자 유리 발스 코팅제를 바로 해놓으니까 저런 일이 좀안 보이는 거죠, 사실. 습식 코팅으로 관리하던 차량의 발스 코팅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막 제거 없이 습식 코팅을 먼저 사용을 해서, 와, 이거 내 차에도 이제 유리에도 비딩이 난다 하다가 발스 코팅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발스 코팅을 먼저 해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스 코팅제들이 유리에 콱 박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 코팅층이요. 그리고 이 비딩이 사라진다 해서 코팅층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런 친수 상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인데, 비딩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들이 뭉쳐서 물을 밀어내는 현상은 아직까지 코팅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위에다가 습식 코팅제를 뿌리면 다시 지속이 됩니다. 비딩이 쫙 올라오면서 혹은 비슷한 성분인 왁스 코팅제를 발라주면서 아니면 유리 세정 코팅제도 발라주면은 발수층만 죽어있던 유리 발수 코팅층 위에 이제 레이어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그 코팅제가 잘 안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데미지를 입어도 습식 코팅제나 혹은 왁스 코팅제, 유리 세정 코팅제로 계속 레이어링 해주면서 관리만 해줘도 다시 꼭 유리 발수 코팅제로 레이어링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리 발수 코팅제를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차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 용품 가지고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유리 발수 코팅 도포 버핑하니 여름인지라 얼룩이 강하게 남았어요. 상세 페이지에선 3에서 5분 정도라고 하는데 버핑 타임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최대한 좋은 방법은 열을 피해야겠죠.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서 하거나 실내 세차장처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버핑 타임은 사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대로를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 같은 경우 일단 차 유리가 앞면 있고 옆면 있고 후면 있고 아예 뒷면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발라놓고 닦아도 되겠지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열이 많을 때는 최대한 열을 피하는 게 좋고 모든 세차용품은 권장 방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유리바이스 코팅제 성능이 떨어졌을 때 유막 제거제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라는 건데 유막 제거는 말 그대로 기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막 제거 잘하고서 유리바이스 코팅제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서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사라진 거지 지금 기름이 껴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유리바이스 코팅제만 발라주시면 돼요.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잘 침공해 놓으셨으면 다시 유막 제거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게 유막 제거제를 여러분들이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 부분만 한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끝까지 잘 안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유막이 다시 퍼져나가요. 그리고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점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름이랑 섞이기 시작해서 퍼져나가서 번진 경우에는 다시 유막 제거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 차에 이렇게 유리에 막 물 뿌려봤을 때 그래도 코팅층은 짱짱해 보인다, 뭔가 유분기로 보이진 않는다 하면은 그대로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바르고 채터링 현상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요즘 코팅제들이 사실 생기면 그냥 와이퍼 교체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아니면 채터링 최대한 없는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리막 원료인 SiO2 코팅제들이 이제 채터링 현상이 좀 덜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소결 코팅제들이 좀 그랬는데 그게 보통 코팅제 자체에서도 이제 유리를 뻑뻑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유리바이스 코팅제 성분이 와이퍼에 묻는 경우가 이 채터링 현상이 생기거든요. 묻어서 만약에 경화가 됐다 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타월로 이렇게 날 닦아봤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바꿔야죠 뭐. 아니면 뭐 유리 세정제 중에서도 슬릭감 조금씩 남겨주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거 발라가지고 조금 잡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비 맞고 세차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이퍼도 한 번씩 갈아주면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내 유리는 정제수만으로 닦아도 되는지 마른 타월로만도 닦아도 되고요. 유분기 없고 먼지 없는 그런 깨끗한 타월이 중요해요. 안쪽 유리 닦아도 그래야 한 방에 쫙쫙 걷어내지고 혹은 있던 유분기도 그 타월 갖다 막 걷어내기가 쉽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SiO2와 불소계열 차이가 있을까요? 자, 크게 보면 작업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소계열.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촬영했던 뱅가드처럼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룩을 남겼을 때 얼룩 제거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고요. 그리고 불소계열 같은 경우에는 뻑뻑합니다. 작업을 해놓고 나서 채터링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불소계열 잘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iO2 계열이에요. SiO2 같은 경우 작업이 일단 굉장히 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거의 뿌리고 닦으면 끝 이런 제품도 많고 블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해도 얼룩도 잘 안 남기고 채터링 현상도 없고 슬릭감도 좋습니다. 퍼포먼스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유지보수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불소랑 SiO2 예전에는 좀 차이가 좀 컸거든요. 불소계열이 좀 더 이쁘게 잘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격차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좋다. 이제 비등비등하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도 습식 코팅제 작업해도 될까요? 더운 날 습식 코팅제 사용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열 잘 식혀주고 하면 좋겠죠. 직사광선 피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권장 희석비 잘 맞춰주면 그게 여름철 꿀팁입니다. 습식 코팅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뜨거울 때 사용하지 마시오,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권장 희석비를 준수하시오.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어요. 빨리 뿌리고 빨리 헹구면 여름철은 문제 없어요. 뜨거운 한여름 내도 괜찮아요. 습식 코팅제 유리에 뿌려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드라잉 후에 유리 코팅제 써도 되나요? 아, 그거는 웬만하면 패스해주세요. 코팅제 성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습식 코팅제 한 날은 습식 코팅제만 하고 유리도 쓰지 마시고 도장도 쓰지 마시고 타이어 코팅만 하고 집에 가세요. 습식 코팅제 사용한 날은 습식 코팅제만 사용하셔라.
다른 건 절대 사용하지 마셔라. 누누이 누누이 제가 경고합니다. 괜히 쓰시고 또 얼룩 남기실라 절대 쓰지 마세요. 더워서 손 세차하기 싫어요. 노터치 후 습식 코팅제 분사하고 닦아도 되나요? 되는데 노터치는요 여러분 무조건 이물질이 도장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습식 코팅제를 뿌리고 이제 드라잉을 하시잖아요. 그때 스크래치가 생겨요. 도장면에 이물질이 남아있고 그걸 타올로 덮은 다음에 막 도장을 문질러대면은 개박살 나는 겁니다. 내가 코팅이 좀 잘 돼 있는 차량이다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더럽고 내가 오늘 막 결혼식장이나 어디 좀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는데 차가 너무 더럽다 할 때 그때 그냥 노터치만 하고서 드라잉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셀프 세차 때 셀프 세차 깔끔히 해주시고 코팅제 좀 좋은 거 발라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급한 일 생기면 그때나 한 번씩 해주시는 거지. 예, 노터치 하고서 손 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옛날 자동세차나 지금 노터치 한 다음 손 대는 거나 별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차량에 데미지 가는 건 똑같습니다. 절대 이물질 있는 상태에서 타월질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후죽순 노터치 세차장이 돈 된다고 하니까 많이 생기는데 그 드라잉 존이 있잖아요. 노터치 존에서도 거기서 이제 드라잉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 아프죠. 내가 더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습식 코팅제가 올라간 도장면에 바로 물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정말 하지 마세요. 요즘 고농축이잖아요. 경화 시간이 최소 4시간 아니면 12시간 하루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화가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성분을 가서 막 문질러 대면 그게 섞이면서 얼룩으로 남겨지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근데 헷갈려 하실만도 해요. 이게 저 질문의 심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완벽에 완벽을 더하고 싶은 거죠. 뭔가 내가 지금 비딩의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 왠지 습식 코팅제 하니까 비딩이 뭐 이렇게 나니까 뭔가 이거 조금 더 얹으면 더 좋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좀 더 잘 보호되고 뭔가 비딩도 더 이쁘고 광도도 더 일어날 것 같거든. 근데 안 그래요. 문제만 더 생깁니다. 자, 습식 코팅제 유지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은 본세차하고 드라잉만 하고 코팅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관리 방법과 습식 코팅제 하는 주기도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왕 세차하러 가서 습식 코팅제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뿌려주세요. 또 언제 세차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해주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을 쏟으면 비딩이 일어나죠. 이 비딩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깨져서 슈팅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영상처럼 물길이 뭉쳐서 물을 튕겨내리기는 한다. 이렇게 흘러내리기는 한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발수층만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을 머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침수상태. 이때는 코팅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화장을 해줘야 돼요. 선크림을 빨리 발라줘야 돼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딩각이 무너지거나 비딩이 점점 없어지거나 그러면 코팅층이 아 점점 없어져가구나. 그럼 지금쯤 코팅을 해주면 되겠다는 비딩으로 체크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체크가 된다는 거죠. 습식 코팅제 사용하고 나서 SUV 가니쉬 부분이나 타이어 코팅제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습식 코팅제를 압축 분무기로 분사하는 거랑 폼건으로 사용하는 거 둘 다 고압수로 린스를 해준 다음에 습식 코팅제도 마찬가지고요. 프리워시제도 마찬가지고요. 압축 분무기로 뿌리는 방법과 거품을 내는 폼린스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얼룩을 덜 남길까요? 하면 거품 형태로 분사를 해야 얼룩을 덜 남기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 원액이 도장면이랑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 분무기로 뿌리면은 한 1분에서 3분 정도 뿌려야 되는 거를 폼린스로 뿌리는 거는 한 3분에서 5분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야 화학 반응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압축 분무기로 분사하는 게 효과는 훨씬 빨라요. 특히 세정제 같은 경우 스노우폼은 조금 더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그만큼 도장이나 혹은 이물질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거품이 다 꺼진 상태로 원액과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습식 코팅제로만 예를 들면은 이제 당연히 압축 분무기보다는 폼렌스로 뿌려줬을 때 얼룩 잔사 덜 남습니다. 비 오는 날 습식 코팅제 분사 후에 드라잉 없이 달려도 코팅이 되나? 고압수를 쏘셔야죠. 에이, 고압수를 쏴야지. 근데 저 질문이 진짜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진짜 한 10초만 나가도 옷 다 젖겠다 하는 날. 또 그런 날은 모르겠어. 이거 욱성이한테 컨텐츠로 찍어버려야겠다. 얼룩 남을 것 같은데. 근데 구석구석 코팅이 안 되니까 이게 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번호판 안쪽이라던가 뭐 그런 데들은 얼룩 남지 않을까. 근데 고압수를 쏘고 달려야지. 그래도 에이 드라잉 없이 그냥 달리는 경우는 많거든요. 하여튼 근데 고압수를 쏘고 달리셔라. 자, 습식 코팅제 사용 후에 얼룩이 생겼을 때 지우는 방법. 가벼운 물압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뭐 한 달 이상 가는 거 말고 QD 뭐 세정 코팅 같이 되는 그런 물압스 라면 그런 거 뿌리고서 닦아도 된대요. 아니면 페인트 클렌저로 사용해도 되고 가벼운 왁스로 지울 수 있거나 아니면은 페인트 클렌저로 지울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페인트 클렌저로 그냥 살살 없애주세요. 잘 없애줍니다. 습식 코팅제를 사용하면 타이어 코팅제, 트림 코팅제 따로 안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전용 아이템을 써주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글레이즈 이후에는
왁스를 얼마나 지나서 바르는지 글레이즈 위에 추천하는 왁스로 알려주세요. 자, 요즘 코팅제가 워낙 좋아지니까 한 달, 두 달 가잖아요. 고농축 코팅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리뷰 보시다가 이제 글레이즈 리뷰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바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글레이즈는요, 관리를 글레이즈만 바르고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해외에서는요. 왜냐면 그 광도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사실 글레이즈의 광, 슬립감. 그리고 글레이즈도 왁스 계열이다 보니까요. 보호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비딩슈팅이 좀 안 예쁘죠.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코팅제류들보다는 좀 짧죠. 근데 글레이즈는 원래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모공 가려주고 화장해주는 거잖아요. 아, 이제 광도를 위한, 혹은 슬립감을 위한, 혹은 쇼캄, 어떤 전시회를 나가기 위한 좀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어요. 하여튼 제가 글레이즈 위에 가장 추천하는 거는 2주, 3주짜리 가벼운 QD류들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두 가지 광을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은 보통 글레이즈 바르고 더 오래 지속시키려고 뭔가 막 그런 질문들이 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글레이즈 위에 뭔가 다른 거 바르려는 의도가요. 그런 경우에는 유리막 코팅이 더 낫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막 코팅제 9개 발라놓고 막 미트질하면은 죽으면은 이거 나쁜 코팅제네요. 뭔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 그렇지. 코팅제마다 매력이 따로 있어요. 가장 추천하는 건 하여튼 가벼운 류들이다. 자, 유리막 코팅제의 질문인데요.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제 작업 중 경화도 중에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해야죠. 경화가 안 된 채로 했으면 다시 해야 되고, 경화가 생각보다 빨리 되는 코팅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 3일, 일주일 이렇게 좀 권장해 드려요. 왜? 우리나라는 밤에 습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제조사에서 설명을 해요. 뭐 하루 동안 물 맞지 마세요, 3일 동안 맞지 마세요. 근데 보통 이제 유리막 코팅제가 해를 잘 받고 있다 가정하에요. 한 4시간 정도면 코팅막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성분마다 다르고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하루 정도가 가장 안전빵이에요. 아니면 12시간 정도가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아, 비 맞았는데 걱정이 되신다. 세차장에 가봤더니 비딩이 쫙 엄청 막 코팅이 잘 된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데 미트질을 했는데도 오 짱짱하네? 한번 그냥 내비둬주셔도 됩니다. 이미 보호막이 잘 처진 상태로 비를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찝찝하면 유리막 코팅이 요즘에 보통 용량이 좀 넉넉하게 나오니까 한번 더 바를 수 있잖아요. 한번 그대로 더 바르세요. 다음 세차한테 세차만 하고 한번 더 발라주시면 더 짱짱해요. 좀 데미지를 입었던 데도 보강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유리막 코팅 돼 있고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면 탈지가 되니까 다시 유리막을 입혀야 되나요? 당연하죠. 선크림을 바르고 뭐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클렌징을 싹 해가지고 벗겨놨으면 선크림 효과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다시 선크림을 발라야죠. 자, 유리막 코팅한 후에 3PH로 세차한 유리막 코팅이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자, 왁스 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템들은 거의 다 안 없어져요. 근데 사람 손에서 보통 데미지는 가요. 유리막 코팅이 알칼리 속이라 데미지가 뭐 간에만 하는데 진짜 조금씩 깎여요. 진짜 유리막 코팅의 데미지는 물리적인 힘에서 오는 거지 세정제에서는, 요즘 세정제 막 만져서 따끔따끔 거리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 왁스 세이프 기능 있고 그 적정 그 권장량을 잘 사용을 했다면은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손에서 데미지가 많이 일어나고 가지고 있는 미트 패드 혹은 스펀지에서 데미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네랄이 껴있는 상태 아니면 유리막 코팅 바르고서 오염이 잔뜩 돼 있고 미네랄과 흙먼지와 뭐가 있을 때 이걸 미트질로 뜯겨나가듯이 했을 때 코팅제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지 단순히 케미컬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데미지를 입는 경우를 보기가 꽤나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여러분들 물왁스 한 달 두 달짜리 발라놨어요. 비도 잘 안 맞고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냥 먼지만 앉아있어요. 그 다음 세차할 때 물을 딱 써보면 우와 이 코팅제 개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 맞은 다음에 더러운 비 내렸을 때 특히 막 홍사일 때 비가 5분 내리고 바로 했었어요. 그 더러운 비 내릴 때 그 다음날 세차하러 가면 깨진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 유성 코팅제랑 세라믹 코팅제 차이는 뭘까요? 우리 이제 카티바 질문이네요. 이거는 유성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차이가 뭘까 이건데, 자, 우리 세라믹 코팅제는요 경화를 시키고 나면은 깨져요. 경화를 시키고 나서 단단한 유리층이 하나가 형성되는데 우리 유성 코팅제 같은 경우 기름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얘는 경화를 시키면 물렁해요. 혹시라면 뭔가 젤리 같기도 하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유성 코팅제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름에 이제 지금 해 잔뜩 비추잖아요. 세차를 하고 나서 비딩이 슬 깨졌네 하고 있을 때 햇빛에 한번 내놓고서요 다시 한번 물을 싸우세요. 그럼 그 코팅증이 이게 진짜 물렁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비딩이 살아나는 것도 보이거든요. 만약에 코팅증이 이제 관리가 잘 됐다 가정하에요. 이거는 햇빛에 5분 정도 딱 구워준 다음에 다시 물 쏘면 진짜 신기하게도 살아있다니까. 뭐 전문가용이랑 빗대어도 손색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페인트 클렌저 직전까지 뭔 지랄을 해도 안 없어진다. 카티바 뿌리막 코팅제를 기존 왁스층 위에 그냥 발라도 되는지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 왁스도 유분기예요. 그래서 왁스 위에 스티커를 붙이면 안 달라붙습니다. 유분기라. 근데 뿌리막 코팅제는 잘 달라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래서 도장면에 모든 유분기를 다 없애주고 뿌리막 코팅제에만 딱 붙여주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왁스 발라주세요. 이제 탈지하시는 게 좀 힘드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보통 이제 뿌리막 코팅제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세차도 좀 좋아하시고 이제 서서히 빠져나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왜냐면 환자분들은 그냥 살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아, 무락스만 쓰다가 와, 더 대단한 비빔이 보고 싶고 좋은 뭔가를 경험해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무락스가 요즘 성능이 진짜 좋잖아요. 한 단계보다 그냥 가고 뭐 비디오 슈팅도 엄청 이쁘고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요즘 무락스도 진짜 좋거든요. 혹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성능을 보고 싶으면 탈지라는 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발라보셔도 저 퍼포먼스가 왜 다른지 한번 보시고 확실히 확인한 차이는 있거든요. 그 유리막 코팅제 꼭 해야 돼? 뿌리막 꼭 해야 돼? 그냥 무락스도 지금 충분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냥 무락스로만 걸려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쭉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티바 뿌리막 코팅제 위에 다른 왁스를 사용해야 되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뿌리막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는 베이스 코팅제예요. 단단하고 오래가고 내화학성 강하고 퍼포먼스 좋은 그런 베이스 코팅제예요. 그래서 베이스 코팅제로 관리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 베이스 코팅제는 무적이 아니거든요. 유리막 뭐 1년 간다, 7년 간다, 뭐 10년, 뭐 이게 솔직히 그건 마케팅이고 데미지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 자연을 아직 이 코팅제가 못 이겨요. 해도 내리쬐고 뭐 비도 내리쬐고 이 자연을 아직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나 세라믹 코팅제, 뿌리막 코팅제는 추후 2차 관리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그럼 뭐하러 발라 하는데, 이게 베이스로 단단히 깔려 있으면은 더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퍼포먼스 때문에 하기도 하시고 광도 때문에 하시기도 하고 슬릭감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베이스 코팅제를 단단하게 잘 깔아놓으면은 그만큼 더 자동차를 오랫동안 보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하신다. 유리막 코팅을 했는데 수월만 크가 많습니다. 더클래스 L001을 바르면 설마 자국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고요. 가려집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는 다 안 가려집니다. 얕은 상처들이 안 보이게 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파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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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깊은 거는 안 가려지듯이 이렇게 얇은 수월마크들은 이렇게 충진이 되면서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모공을 가려주는 건데 너무 깊은 모공이나 너무 상처 많은 것들은 잘 안 가려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저 흰 차인데 외닥스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써도 됩니다. 흰차 주분들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외닥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검정차 전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색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흰차도 발라주시면요 자글자글한 광을 볼 수가 있고요. 아크릴만 바르셨던 분들은, 그냥 반짝반짝만 거리는 그런 무락스만 바르셨던 분들은 외닥스 바르면 확실히 다르다 하는 거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시그니처 무락스 광부스터는 바르면 안 되는 건가요? 외닥스가 사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광부스터도 이제 가성비 좋다, 와 바로 효과 나온다, 작업성 쉽다, 와 외닥스는 와 진짜 진하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따라해가지고 고치학스를 닮은 광에서 막 제조사들이 내놨는데, 그때는 카티바가 좀 거의 유일했거든요 외닥스가. 그러면서 소문이 잘 나면서 이제 외닥스가 판매량이 많이 나온 거예요. 시그니처가 훨씬 좋거든요. 시그니처는 말 그대로 시그니처예요. 써봤을 때 시그니처가 작업성 좋고 내구성 좋고 퍼포먼스, 외닥스 그만 사시고 이제 시그니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시그니처랑 당연히 광부스터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티바의 라인업을 지금 제가 뭔가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저 광부스터는 어디에다가도 레이어링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시그니처 지금은 외닥스 이 두 개 위에 이제 광부스터를 바를지 말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코팅제는요 내구성이 세면요 슬릭감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약하면 슬릭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비딩이 강하면은 슬릭감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뭐가 하나가 괜찮으면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차 레이어링을 해서 나머지 걸 보강을 하면 이렇게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도 저런 걸 원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업체들이 진짜 많이 따라해서 요즘 2차 레이어링을 왜 이렇게 나를 따라해요. 원래 안 하던 분들이 자꾸 해서 이런 거 자꾸 뭔가 발설하면 따라해서 이제는 비가 자주 올 때 사용하면 좋은 무락스는 아무래도 이제 물을 잘 튕겨내는 계열들이 좋죠. 물을 잘 튕겨내고 자주 세차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딩 슈팅이 좋아도요 비가 진짜 시원하게 내려줘가지고 막 쏟아내고 있어 비딩 슈팅을,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부슬부슬 내리다 끝났어요. 그럼 비딩이 그 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친수형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유리막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무락스도 그렇게 비 내리면 답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자주 세차해줘야죠 뭐. 근데 아무래도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온다 그러면 뭐 비딩 슈팅 좋은 게 제일 좋겠죠. 물 잘 튕겨내주는 거. 그래 말 나온 김에 시그니처 써보세요. 자, 블렛 L001 외닥스 광부스터. 뭐야 이거 색을 다 쓰신다는 거야?
함께 써도 좋을까요? 하는데 블랙 L001이랑 웨닥스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 유리막 코팅제 관리 계열 라인인 거예요. 이 무거운 게 달라요. 유리막 코팅제 굉장히 무겁고 고농축에다가 한번 잘못 바르면 잔사 생기고 대신 성공하면 엄청나게 오래 가죠. 1년 이상 가고 뭐 이렇게. 근데 무락스 그 다음 계열들, 아니 뿌리막 계열이라고 하겠지만 6개월 이상 가는 것들 그 다음 무거운 게 이제 무락스 실런트 계열이에요. 특히 이거 블랙하고 웨닥스는 그 비슷한 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광부스터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기동력 한 달 정도 딱 가고 뭐 짧으면 2주 혹은 3주 슬릭감이 있고 확실히 가벼우니까 작업성이 쉽지 않아요. 블랙이나 웨닥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다 보면 살짝 뭐랄까 펴 발라줘야만 다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광부스터는 싹싹 사라지는 느낌. 이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있는데 블랙하고 웨닥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계열이라 둘 중 하나만 그날은 선택하시고 광부스터 바르시면 되고 또 내가 웨닥스를 바른다 하면 웨닥스하고 광부스터만 바르시면 된다. 이거는 모두 다 동일해요. 어떤 왁스 코팅제를 사든 그 무거움에 따라 무거운 건 딱 한 번만 발라주시고 그 다음 가벼운 걸로 레이어링 해주시고 하시면 된다. 카티바 웨닥스는 광부스터를 꼭 레이어링 해줘야 하는지는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웨닥스가 슬릭감이 부족하고 광도랑 내구성이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딩이라며 광부스터를 써주면 슬릭감이 올라와요. 그리고 도장면에 색감을 올려주는 왁스가 있고요. 도장면의 색감보다는 클리어 코팅에 반짝 끌어주는 뭔가 그런 광이 있어요. 이걸 아크릴 광이랑 맥룩이라고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웨닥스는 색감을 올려주고 좀 자글자글하기 때문에 게다가 슬릭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슬릭감이 있고 아크릴룩인 광부스터를 같이 얹어주면 슬릭감도 얻어지고 내구성도 얻어지고 웰룩과 아크릴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천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밸런스 잡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습니다. 비니싱 이쁘게 나옵니다. 이런 레이어링 방법도 한번 즐겨보세요. 덧바르기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슈가 돼서 좀 따라하시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광부스터 하나로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웨닥스 하나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레이어링 방법은 광부스터나 시그니처 발라놓고 요즘은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5분 10분 뒤에 잠깐 음료수 한잔 마시고 세차장에 좀 쉬었다가 광부스터 그 다음 발라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트림에 고체 왁스가 묻어서 하얗게 생겼을 때 지우는 방법 여러분들 필요시 막 분사하고서 브러쉬 가지고 계시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애보세요. 없어져요. 플라스틱도 오렌지 껍질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거기에 허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분기가 고체 왁스 유분기가. 자, 알칼리성 프리워시지는 기름을 없애준다 했죠. 그래서 뿌려주고서 브러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싹싹싹 빠지면서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제 가지고서 코팅을 해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덜 하겠죠. 고체 왁스도 위 묻히면 안 되겠지만 드라잉 이후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고 그 위에 왁스를 발라도 되는지 발라도 되긴 되는데 유분기 위에 왁스를 바르면은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고 타월로 잘 닦아주시고 그냥 닦아주세요. 그렇다 해서 뭐 차가 뭐 못 달리길 하겠어요. 도장면이 뭐 까지길 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제가 추천하는 그 스프레이 타입 있잖아요. 얘가 이제 물기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니까 프리워시하고 카샴푸 작업 끝낸 다음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타월 제거제 뿌려주고 그때 고압수를 쳐내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유분기가 제거가 잘 되거든요. 거의 곧바로 헹궈주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면은 무락스 쓸 때도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요 방법도 한번 참고는 해보세요. 고체 왁스 사용 시 리에이지가 생기는 원인을 알려주세요. 원액으로 먼저 만들어져요. 물처럼 만들어졌다가 카노바가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성분 뭐 어떤 성분 발수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물 성분에서 뜨겁게 그걸 구워서 액상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왁스 통에 담는 거예요. 담고 이걸 건조시키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고체왁스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고체왁스에 라이터로 다시 이렇게 고체왁스를 싹 지지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요. 근데 도장면이 열이 뜨거울 때는 뭐 80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고체왁스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제 발라놨던 게 뜨거워지면서 녹는 거예요. 고체왁스가 그걸 리에이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여름날에는 사실 고체왁스를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강한 한두 달간은 무락스를 사용해주시는 게 조금 더 관리하시기 편해요. 그래서 여름철 지나고 가을부터 다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에이지가 생겼을 때 없애는 방법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체왁스 다시 한번 바른 다음에 없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깨끗한 타월 갖다가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카나우바 계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나우바류들 뭐 무락스 있잖아요. 그거 타월에 뿌려가지고 같이 닦아주셔도 싹 닦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것만 안 마른대요.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었더니 냄새나요. 에어컨 뭘로 세차해요 하는데 에어컨 필터를 갈아야죠. 우리 가정용 에어컨은 저 에어컨 청소를 따로 하시는 그 직업을 가진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자동차는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면 냄새 안 납니다. 외부 플라스틱 코팅제를 내부에도 사용 가능한지 자 이거 제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아이템은 이건 외부도 가능하고 내부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아닌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잘 보시면서 아 내 건 내부가 같이 되는 거구나 이건 외부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전용을 내부에 발랐다가 먼지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정전기 엄청 끌어당기고 유분기 미친듯이 날아다니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조사의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셔라. 실수로 광부스터를 실내에 유리세정제를 도장을 발랐어요. 괜찮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거 한 번 있거든요. 진짜 정신없어요. 괜찮아요. 도장면이 깨지길 하겠어요. 아니면 차가 못 달리길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세차 때 저 정도는 가볍게 다 사라지거든요. 또 내 차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저런 거 하나도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안 죽어요. 차 안 없어져요. 괜찮아요. 차 가죽에다가 광부스터 발라도 광이 나. 맞아. 특수 목적 코팅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락스들이. 그래서 나무 같은 데 발라도 되고요. 세차용품을 가정에 접목했을 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죽 세정제, 뭐 지갑도 닦이나 닦이고 신발 닦이 무지하게 잘 닦이고요. 유막 제거제, 아, 집에 있는 유리 물때, 화장실 물때 엄청 잘 됩니다, 진짜. 변기 닦아보셨어요? 와, 진짜. 꼭 써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탁소 차리지라는 생각을 막 하게 돼요, 진짜로. 자, 레더 컨디셔너를 통풍 시트에 바르면 막히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레더 컨디셔너 정도는. 레더 컨디셔너를 짜자마자 그대로 가죽 시트에 갖다 이제 바르시는 분들은 그 덩어리 액체가 이게 그렇게 되는데 제가 타월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어플도 어플에다 짜면 좀 조물조물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갖다 박으면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막히거나 통풍시트가 안 나오지도 않고 나중 되면 뭐 사라지기는 하는데 안 따오면은 여러분 이제 딱 의자로 앉으면 엉덩이에 묻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량에서 하면은 묻어나올 일도 없고 막힐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진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 유리막 코팅제처럼 가죽 코팅하는 코팅제들 아세요? 그런 코팅제를 잘못 코팅했을 때는 통풍시트 진짜 막히거나 가죽이 숨을 못 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게 또 너무 그 지속력이 강한 가죽 코팅제를 잘못 쓰면 얼룩 남아가지고 제대로 좀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오래 간다 해서 가죽 코팅제가 좋은 게 아니죠. 지금도 날이 뜨거우니까 실내 엄청 뜨겁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결국에 바깥에 차가 있다 보니까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유리막 코팅제 같은 가죽 코팅제보다는 레더 컨디셔너처럼 그냥 전용 아이템 가볍고 쉬운 걸로 한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주자주 관리해주는 게 가죽은 관리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티밖에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진짜 잘 나왔어요. 카티바 실내 세정 코팅제 사용 후에 레더 컨디셔너 사용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더 말할 수 없네. 감사합니다. 자, 실내 직물 알칸타라의 실내 세정제 사용하여도 되나요? 알칸타라는 사실 먼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재질이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알칸타라와. 알칸타라를 제일 제가 추천하는 세차 방법은요. 스팀 세차 전문으로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스팀으로 싹 청소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제 알칸타라 이제 전용 그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예민하다 보니까 먼저 소량 써보고서 테스트해보세요.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제일 그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부분이 있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알칸타라 있는 거 알잖아요. 글쎄요 진짜 슈퍼카트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은 너무 막 눈에 거슬리거나 뭔가 쏟았거나 뭔가 좀 뭐 사고 쳤다 하시면 그때 스팀 세차를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 많은 유튜버들이 실내는 브러쉬로 거품을 내서 사용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자, 브러쉬를 왜 사용할까요? 가죽에 구멍 있죠? 우리 오렌지 껍질처럼 구멍 있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긁어내면 깔끔해지겠죠? 자, 그럼 어떤 차에 그걸 해야 될까요? 신차에? 할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면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더럽고 오래된 차, 뭘 쏟고 나서 방치된 차에는 브러쉬 세정이 엄청 효과적인 거죠. 이제 유튜버분들이 맛있게 세차하려고 많이 내시죠. 그리고 진짜 더러운 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거든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내 집, 내 방청소 도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차 산 지 얼마 안 됐고 깨끗하면은 타월 갖다가 하셔도 충분해요.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내 세정 코팅제를 유리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은데 실내 세정 코팅제에는 항상 유분기가 조금씩 묻어 있어요. 그걸 유리에 바르면 난리가 납니다.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분기를 잘 없애서 깔끔히 닦이게 해주는 게 보통 유리 세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세정 코팅제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 묻혀버리면 내 손으로 유분기를 유리에다 묻혀서 더 안 보이게 만들고 더 닦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실내 세정 코팅제는 딱 실내에만 사용하시고 마른 타월 가지고서 유리는 관리해 주셔도 됩니다. 아 레더 컨디셔너도 세정 가능한지 이게 세정도 가능합니다. 브러쉬질 해가지고 거품이 나는 정도의 세정은 아니고요. 가벼운 세정 정도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되는지 뭐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전용 아이템을 쓰는 게 그래도 좋겠죠. 조만간에 저희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게요. 카티바 레더 컨디셔너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카티바만 뿐만 아니라 뭐 레더 컨디셔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혹은 6개월 사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 한 달에서 6개월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러냐면은 뭐 야외에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 계시고 실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행이 많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청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점점 주름지네 혹은 점점 이제 뭔가 색감이 좀 별로네 아 많이 오염됐네 혹은 뭐 세차할 때마다 뭐 봤을 때 내 가죽이 지금 상태가 뭐야 전처럼 좀 그 뽀송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뭔가 건조한데 할 때마다 발라주시면 돼요. 뭔가 주기는 꼭 정해드리기보다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여러분들 가죽 상태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죽 위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죽 코팅제가 필수 가죽 코팅을 필수가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비싼 가죽을 선택해서 색깔까지 이쁜 거 골라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게 낫죠. 국산 차들도 엄청 좋아졌잖아요 가죽이. 굳이 그거 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피부랑 똑같아서요 보습력이 없으면 갈라지고요 건조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 보습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염도 좀 방지시켜주는 거고요. 코팅이 됨으로써 이물질을 쏟았을 때 커피를 쏟았을 때나 이럴 때 코팅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거를 세정도 깔끔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관리하실 때는 가죽 코팅은 어쨌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실내 하이브로시 세정 방법 우리 일반적으로 실내 세정 코팅제로 세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내 세정제로도 가볍게 이렇게 타월로 싹 닦아주시면 되고 실내에 유리 세정제 쓰시는 분들은 그거 살짝 묻혀서 닦아주셔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실내 세정 코팅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팅까지 같이 해주는 게 낫죠. 세차용품을 트렁크에 보관해도 되는지 날씨 좋을 때는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근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안 좋아요. 이게 세정제도 코팅제도 층이 분리가 됩니다.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세정제는 사실 얼어버렸을 때 좀 문제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트렁크에 보관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실내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세차장에서도 뭔가 해주시는 세차장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셔도 좋고요. 뜨거운 베란다에 보관하다 케미컬 색이 변했어요. 써도 될까요? 써도 되긴 합니다. 잘 섞어서 써보세요. 어떤 케미컬인지 모르겠지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날 더우면 상하는데 어떡하죠? 냉장보관. 실내에서 상온 보관하면 되는데 냉장 보관까지 조금 그렇고요. 케미컬은 유통기한 보통 3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두약 있잖아요. 유통기한 있을 것 같긴 있을 거예요. 아마 있긴 있을 건데 시간 지나서 뭐 많이 갈라짐 없고 상온에다가 잘 보관해놨던 거 있으면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세차용품도 유통기한이 꽤나 길어요. 근데 그 전에 세차하세요. 그 뭐 3년, 5년 지날 때까지 세차 안 하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여름이라 압축 분무기 쓰면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습식 코팅제나 철분제거제 쓸 때도 폼렌스 써도 되나요? 희석기는 어떻게 될까요? 습식 코팅제 나 프리오시제 쓸 때는 당연히 폼렌스를 사용하면 엄청 좋은데요. 희석비는 제품마다 달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마다 다르게 확인하신 다음 쓰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철분 제거제는 무조건 직분사로 해야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철분 제거제를 폼렌스랑 쓰니까 물이랑 희석돼서 발사가 되잖아요. 철분 제거 반응도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품의 무게 때문에 되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는 원액을 분사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방치 기다려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압축 분무기를 샀더니 안에 하얀 부품을 넣어서 줬어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여분 필터라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써보고 아니 이거 좋은데? 라고 느껴지는 거 그냥 그거 쓰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압축 분무기 안에 이제 하얀 부품도 있지만 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물은 압축 분무기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요. 압축 분무기가 불량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압축 분무기를 먼저 물을 담아서 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출고가 되다 보니까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잘 알고만 계셔주세요. 폼렌스 압축 분무기 사용 시 한 개로 습식 코팅제 프리워시 다 같이 당연히 그거 하나로 다 줘도 되죠. 대신에 이제 좀 헹궈주시면서 해야 돼요. 프리워시 사용한 다음에 세정제니까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통만 헹궈주신 다음에 습식 코팅제 넣어서 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실내 브러쉬는 따로 써야 되나 가죽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브러쉬만큼 피부에도 써도 될 정도로 부드러운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갈변 닦아보세요. 갈변 안 일어나요. 또 뭔가 딱딱한 그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내로 가져왔을 때는 이제 가죽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가죽도 좋아지고 가죽 소재들을 많이 쓰잖아요 실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실내 따로 외부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휠 닦던 거 갖다 갑자기 그 막 가죽으로 가져오는 게 좀 뭐하잖아요. 아무리 그 브러쉬가 세정하기에 좋다는 내 신발 닦다가 갑자기 그 내 얼굴 닦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산 친구는 괜찮다는데 제 밀피스크만 물이 새요. 이게 폼렌스의 끝머리 달려있는 밀피스크가 물이 새어 나와요. 이게 불량인가 아닌데 어디서 물이 새냐에 따라 달려요. 혹은 테프론 테이프를 조금 감아가지고 조립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다시 테프론 테이프를 한 10바퀴에서 15바퀴 갈아주시고 잘 잠가주시면 물이 안 샙니다. 근데 밀피스크 그 연결 부위는 물이 안 새는데 세차장이랑 연결하는 부위에서 물이 새라고 하는 경우도 간간이 나와요.
이게 종종 셀프 세차장마다 커플러죠. 그 커플러를 좀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세차장에서는 물이 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아닐 수도 있고 조립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혹은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깨져 있으면 불량인데 아니면은 불량은 아니다. 미트 슬라이스와 그립가드를 같이 쓰는 게 좋은지 미트 슬라이드만 써도 되는지 두 개 쓰면 좋겠죠. 세 개 쓰면 더 좋겠죠. 네 개 쓰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만 써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좋겠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는 안 합니다. 빨래 후 거칠어진 타월 버려야 하는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 번 더 빨아보신다면요 햇빛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말려보세요. 그럼 좀 더 괜찮을 수 있으면 아니면 찬바람으로 말려보세요. 드라이기. 자, 오리 긴 타월, 짧은 타월 각각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사실 짧은 타월이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물악스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니면 같은 고체악스여도요 오리 길면 뻑뻑한 느낌을 줘요. 강동규 타월이 세차기에 가장 좋은 왁스 코팅제 바르기 가장 좋은 타월로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리 그게 긴 게 없어요. 거의 일자로 쫙 펼쳐져 있고 대신 두께감이 두껍고 흡수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로 뭔가 닦아내면은 코팅제를 똑같은 거 써도 자극성이 더 쉽게 느껴지고요. 털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은 진짜 잔산한 얼룩들이 더 쫓아다니는 느낌도 있고 너무 흡수를 많이 해서 거의 한 바퀴 다 돌 때쯤 얼룩을 또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동규 타월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평평한 타월을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기엔 제일 쉽고요. 털이 긴 타월들은 그 평평한 타월로 닦고 나서 얼룩이 남아있거나 잔사나 혹은 이제 뭐 고치약스 같으면 뭐 가루날림이 살짝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덜 닦였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할 때 털 타월로 머금으면서 걷어내주시면 깔끔하게 2차 버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가성비 타월 해가지고 코스트코 타월 어떤 타월에서 그 올들이 긴 타월들이 있어요. 분명 그 타월과 일반 평평한 타월 그리고 두께감이나 중량 있는 타월하고 같은 왁스에서 작업했을 때는 작업성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타월 종류별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코팅제를 사용했던 타월, 물기만 닦았던 타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에 넣고 세탁세제 넣으면은 세탁이 됩니다. 근데 유분기 있는 타월들은 세탁기에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유분기 이제 왁스를 사용했던 타월들은 맨 처음에 뭐 세면대나 바가지에 물 받아놓고 아니면 버킷도 좋아요. 버킷에 따뜻한 물 넣고 세제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면은 유분기가 빠져요. 그다음 버킷 통째로 들고 와서 바로 물 묻은 타월들을 세탁기에 넣고 중성세제 넣고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잘 말려주면 잘 마르고 그 다음 재사용도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 다음 섬유유연제를 넣으면은 섬유유연제는 세정제일까요? 코팅제일까요? 코팅제예요. 코팅제. 섬유유연제가. 그걸 넣게 되면은 다음 여러분들이 왁스 작업을 할 때 섬유유연제와 왁스 코팅제끼리 섞여서 유분기가 막 도장면 위로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는 넣지 마셔라. 그래서 그냥 중성세제로만 빨래해주시고 햇빛보다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말려주시면은 빳빳해지지가 않는다. 햇빛에 강하게 말리면 빳빳해집니다. 타월이. 간단해요. 타월. 그 다음 쓰시다가 빨래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좀 더러워졌다면 엔진룸 청소, 그 다음 휠 청소 쓰고 버리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많이 써서 이제 올도 좀 풀리고 좀 이러잖아요. 그럼 화장실 앞에 발 닦는 걸로 드라잉 타월 구형도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아니면은 비가 잔뜩 오면 현관 앞에 물 이렇게 묻잖아요. 신발장. 거기다 그냥 하나 깔아놔보세요. 진짜 좋아요. 자, 산성 프리워시제는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그냥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마프라입니다. 다른 제품들, 타사 제품들, 다른 해외에 있는 제품들, 국내에 있는 제품들 물 타면 중성으로 변하는데요. 근데 마프라는 중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산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1, 2주 정도 자주 세차하시네요. 이 정도면 한 번씩 세차를 하시는데 추천하는 왁스가 뭔지 하면은 카티바죠, 당연히. 블랙 L001 나왔잖아요. 좋은데 가볍게 좀 밸런스적으로 좀 가볍게 하고 특히 쉽게 세차가 되면서 이제 퍼포먼스나 밸런스나 혹은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 다 갖추는 거 1, 2주 한 번 때마다 막 잔사 체크 막 해가는 그런 물악스보다는 그래도 좀 쉬운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카티바 물악스 라인업들 한번 잘 봐보세요. 특히 이제 웨닥스 좋은데 시그니처를 한번 꼭 좀 관심 좀 가져보고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정말 할 말은 많은데 하여튼 써보신 분들은 시그니처 진짜 좋다고 많이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맨날 그 맨날 하는 짓이 왁스 바르고 물 뿌리고 닦고 이거 하는 애인데 내가 내 걸 만드는데 그 좀 안 좋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안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새알람을 봐주시는 초보자분들 대상에서 정말 쉽고 빠르게 영상처럼 뿌리고 닦으면 싹 이렇게 보여야 되고 진짜 저런 퍼포먼스 나와야 되고 진짜 저렇게 내구성 가져야 돼 라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맞췄기 때문에 영상처럼 똑같이 쉽고 똑같이 퍼포먼스 나오고 똑같이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유리바이스 코팅제 쓰고 있는데 한번 재미로 불소계열로 밟아볼까 하는데 제품 추천해주세요. 불소 유명한 건 뭐 글라코 있잖아요. 글라코가 가장 접근성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죠. 고체악스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샤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직도 마음속에 1등이고 제가 이것저것 다 사용해본 것 중에 걔가 제일 심각하게 저한테 쇼크를 줬거든요. 작업성이며 뭐 비딩 슈팅이며 진짜 슬립감이며 진짜 다 좋았어서 스타샤넬 일단은 여건이 좀 되시냐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고체악스 위에 레이어링 할 만한 제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뭐 아무래도 카나우바 계열들은 카나우바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같은 계열끼리 노는 게 결을 잘 표현해줘요. 색감이나 슬립감은 안 죽이고 또 슬립감도 같이 증진되고 그 결이 괜찮은데 하여튼 실런트 계열의 고체악스 있잖아요. 그러면 광부스터나 아니면 블렛 L001 같이 뭔가 이런 그냥 그 다음 실런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우바 고체악스였다면 카나우바 계열들로 한번 같이 한번 섞어서 써보셔라. 그럼 굉장히 그 감성이 아무튼 뛰어난다. 그 결이 잘 맞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야외 주차하는데 고양이 발자국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고양이 쫓아내는 세척물은 없네. 슬립감 있는 걸 바를수록 더 올라가서 발톱 자국을 냅니다.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발톱을 세워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저기 슬립감 없는 빳빳한 코팅제 발라주시는 게 좋고 이건 이제 저도 너무 짜이 나서 우리 새알람 단톡 채팅방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막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이거 말씀드렸더니 구독자 한 분이 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 봐요. 방법을 안 알려준 게 차주 위에 후추 뿌려놓으면 괜찮대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지를 못했어요. 집에 후추가 없어서. 근데 진짜 좋대요. 못 올라온대요. 동규형 보려고 가면 욱성형만 있어요. 동규형 어디 계신가요? 저도 자주 나가요. 일요일은 욱성이가 고정으로 있는 날이에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영상 업로드하고 여러분들 댓글 남기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일을 보고 우선 매장에서 일을 보는데 자주 나갑니다. 저 만나면 무조건 서비스예요. 태알람 세차카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굿즈로 판매할 생각은 없나요? 근데 올해 이제 2024년 벌써 6월인데 이제 앞으로는 좀 디자이너분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세알람화된 그런 굿즈들을 많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세라이님이랑 욱성이 형 너무 잘 어울리는데 결혼하면 안 되나? 둘이 생각보다 엄청 싸우고 엄청 싫어해요. 저 질문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서로. 둘이 보면서 왜 싸워? 이것도 컨셉인 거 아시죠? 저희 회사 직원인데 대부분 너네 진짜 만나는 줄 알고 있던데? 죽어도 안 만나요. 사람이 유목재가 되는 건데 왜 웅성이가 뭐가 어때서? 오프라인 매장 2호점 낼 생각 있으신가요? 하는데 이거는 조금 비밀입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전국에 뭔가 세차장 할 생각이 있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해달라고 사실 그 하시는 분들이 그 메일이나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원래 세차장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세차장을 지금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기술을 이제 열심히 연마를 해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내줘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장이 이제 영업이 좀 잘 되는 걸 보고 또 2호점도 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뭔가 활동도 열심히 더 잘하고 좀 더 자리를 잘 잡아야 그 다음 모실 수 있는 가맹점주님들이 되는 거 좀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야 더 하던지 말던지 아직 좀 돈 된다고 무턱대고 지금 하는 건 좋아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새알람 팬미팅 안 하나요? 형님들과 같이 세차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세요. 올해에도 8월 달에 아마 그 마프라데이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사실 10월 달에 제가 지금 저랑 AD 태호님이랑 그다음 다이마스터즈님이랑 세 분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페스타를 열자라고 하고 있어요. 뭐 마프라도 오고 새알람 카티바도 오고 AD도 오고 다이마스터즈도 오고 또 국내에 있는 브랜드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모든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 유튜버들은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장면도 우리가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억도 남겨드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인프라들을 한국에 끌어들여서 이거 봐라 우리 한국의 페스타 이렇게 열린다. 아시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세차 인프라를 가장 서로 잘 이용하고 많이 안 싸우고 좀 같이 상생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마프라 쪽에서 이제 그 장소 대여를 해준 거죠. 센터에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올해 기획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열심히 잘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브랜드들 혹은 보고 싶었던 유튜버들 그다음 재밌는 추억 만들 수 있게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미팅이나 혹은 같이 세차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마련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라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뭔가 크고 멋지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대로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만 3시간 반을 앉아서 떠들었네요. 이게 질문이 지금 끝났는데도 뭔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뭔가 빠뜨린 것 같고 혹시나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일일이 항상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당일에 막 그 영상 올라간 날에 막 이렇게 답변해드리는데 유튜브 답변이 좀 느리다면 저희 쇼핑몰 홈페이지 쪽으로 답변해주셔도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항상 우리 새알랑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영상을 찍는 날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제가 직접 몸을 쓰면서 직접 세차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차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진짜 세차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짱이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퇴근해야지.